이 최근의 B급 문화는요 확실히 좀 다른 두 가지 키워드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바로 네. 부캐 그리고 복고. 그러니까 MZ세대들이 열광하는 게 B급 문화거든요. 특히 그 B2C 기업,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는 이런 기업들은 말이죠.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회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 게 지금의 시대정신에 잘 맞느냐.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모든 건 이제 기승전 주식으로. 어허, 어허. 네. 빅데이터에서 찾는 인사이트, 빅사이즈.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 팀장입니다. 네, 셋이 함께하는 빅사이즈,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그래도 네, 아, 댓글이 막 네. 선풀 릴레이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거는 저희가 1000명께 선물 드린 이벤트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여러분 이제 로스트 칠드런, 버린 자식들입니다. 더 이상 여기 희망 걸지 마시고 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콘텐츠 잘 말씀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제 욕심을 버리고 나니까 콘텐츠에 더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대신 오늘은 저희가 네. 특히 이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그 B2C 기업,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는 이런 기업들은 말이죠. 네.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회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 게 지금의 시대정신에 잘 맞느냐? 이걸 저희가 찾아보니까 바로 오늘의 주제.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모든 건 이제 기승전 주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10만이 안 돼 이 사람. 아니 컨텐츠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 회사들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네. 이런 거. 그 아주 훌륭한 지적이세요. 왜냐면 네. 요즘에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마케팅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훔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네, 최근에 이제 B급 문화가 열풍이어서 네. 기업들도 B급 마케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B급. 예. 그래서 관련한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B급이라고 하면 예전에 그 약간 좀 싼 듯한 느낌. 그렇죠. 약간 천박한 듯한 느낌으로 쉽게 예. 설명하면 3%에서 정프로를 생각하면 예. 3프로 TV의 B급을 맡고 계시잖아요. 아 근데 인기가 아. 상당히 많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B급이 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부끄러워하시는데 A급은 아닌 B급. 그렇죠. 네. 근데 그 B급 마케팅이 근데 뭐 새로울 게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네. B급이라고 하면 뭐 검색을 했을 때도 B급 뭐 영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B급 영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렴한데 네. 뭔가 되게 키치하거나 뭔가 그렇지, 되게 그렇죠. 특이하거나 뭐 네. 재밌는 이런 문화에 가까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B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량들을 찾아보면 2017년도부터 언급량이 좀 많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2017년의 B급과 네. 2020년의 B급은 좀 다릅니다. 네. 네, 좀 어떻게 다르냐? 일단 2017년의 B급은요, 정말 병만이라는 키워드로 모든 걸 점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른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정보를 보면 나오는 단어이죠. 아. 네. 뭐 예를 들면은 병맛이라는 게 이제 병신 같지만 멋있다 뭐 이런 단어들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네. 이제 그때는 어쨌든 하나의 캐릭터가 되게 재밌기도 하고 지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같이 섞이는 게 어떤 병맛을 중심으로 하는 B급 코드였는데요. 네, 최근에 네, 이 최근의 B급 문화는요 확실히 좀 다른 두 가지 키워드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바로 네. 부캐 그리고 복고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의 조합으로. 이 B급이라고 하는 문화가 좀 새롭게 탄생한다. 그러니까 부캐라고 하면 그 원래 본래 말고 캐릭터 말고 네. 이제 사이드 캐릭터. 그렇죠. 요새 네. 유재석 씨 생각하면 돼요. 예. 예. 네, 그래서 무슨 이제 싹쓰리에 나오는 유재석 씨 같은 느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복고. 네, 복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싹쓰리의 그 네. 뭐야 그럼 싹쓰리 보면 된다는 거예요? 뭐? 아니요. 근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네. 앞서서 이제 병맛이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의 느낌이나 그때 캐릭터의 소비는 한 사람이 이 모양도 같다가 저 모양도 같다가 요 모양도 같다가가 한 사람의 캐릭터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유재석이라는 사람으로 아까 뭐 얘기를 했을 때 유재석이 지금은 그 어떤 캐릭터나 아니면 부캐라고 변신을 하면 그 변신을 했을 때는 다른 캐릭터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섞여 있지 않은
하나의 명확한 캐릭터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캐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게 어떤 변화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트렌드 코리아나 이런 데서 나오는 단어들 중에 멀티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있어요. 멀티 페르소나? 네, 그러니까 페르소나라는 게 나의 자아, 어떤 네. 나의 생각인데 나의 자아들이 계속 멀티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일 대표적으로 요즘에 보여주는 문화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예전 같으면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SNS에 내 여러 가지 모습을 하나의 계정에 다 올리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정프로도 그렇고 저희 모두 다 뭐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내가 방송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강의를 하는 모습 이거를 하나의 계정에 모아서 보여줬던 게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별도의 계정들의 각각의 캐릭터처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정프로 같은 경우도 인스타그램이 거의 아기들을 위한 네, 컨셉에 네.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죠? 그럼 그게 별도의 계정 하나, 그리고 방송하는 계정 하나, 그리고 또 강의하는 계정 혹은 내가 노는 계정 하나, 이런 식으로 철저히 나의 페르소나를 여러 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예를 들면은 출근했을 때의 나의 모습, 퇴근했을 때는 전혀 다른 나의 모습.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또 알고리즘이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나 네.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이 이렇게 명확한 캐릭터거나 명확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어떤 계정들을 추천을 많이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을 우리가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유튜브에 보면 네. 여러 개의 영상이 섞여 있다가 이른바 채널이 독립된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독립 채널이 되고 나서 갑자기 콘텐츠나 조회수나 구독자가 확 느는 이런 채널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제일 대표적으로 왓썸맨이나 워크맨이나 아니면 방송국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좀 된다고 그러면 구독 이제 그 개별 채널 나오거든요. 네. 나올 때부터 나만의 부캐 아니면 나만의 완벽한 캐릭터를 갖는 채널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자, 그리고 나면은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라는 이런 특징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도 좋아하고 그리고 명확한 컨셉을 소비자들도 갖는 좋아하고. 네, 소비자들도 좋아하는 이런 이제 부캐라는 게 그런 특징이 있다.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B급이라는 거를 그냥 좀 친숙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친숙함. 이제 어떤 광고 시장에 보면 정말 우리와는 다르게 생긴 모델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최근에는 사실은 좀 우리와 비슷한 저들도 우리와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델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MZ세대들이 열광하는 게 이 B급 문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멀티페르소나가 각광받는 이유도 그 개개인이 SNS를 여러 개 갖고 있지만 이게 용도별로 다 다릅니다. 트위터에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는 뭐 내 취미 활동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할 때도 타겟을 명확히 잡아야 하는 게 있고요. 이제 젊은 층들은 뭔가 재밌지 않으면 네. 잘 활용하지 않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요즘에 신제품이라든지 광고가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서 누군가의 눈에 띄게 하려면 뭔가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 B급 마케팅에 관련된 어떤 그 흐름을 좀 이해하셔야지만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게 나라는 캐릭터도 여러 플랫폼을 갖고 있을 때 유튜브에서의 모습과 인스타그램에서의 모습, 페이스북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고 혹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도 그렇죠. 내가 여러 채널을 가지면서 각 채널별로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게 요즘의 트렌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희가 지금은 아직은 몇만이지만 좀 더 열심히 해서 한 10만 조회수 넘어가면 저희도 채널 독립 독립화하면 네, 그리고 나면 20만, 30만 계속 갈 거라고. 네, 댓글 적어주신 분들이 네, 그렇게 해주시면 믿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3프로TV 주식 관련 있는 분들만 보시는데 네. 이거를 전 국민으로 확대해보세요. 그러니까. 네, 관심이 많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트렌드 공략하기 위해서는 좀 세세한 타깃 설정이 중요한데 그 타깃에 적합한 그러니까 광고 같은 경우도 TV에 나가는 거, 유튜브에 네. 올리는 거, SNS에 올리는 거를 따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용자들이 원하는 방식의 네. 그 트렌드를 따라가야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소구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독립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아직은 내보내죠? 어떻게? 아니요, 아직은 기다려야 됩니다. 아, 내보내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둘만 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같이 거예요? 같이 완전히 그냥 대놓고 B급으로 한번 B급 채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주식의 주자도 상관없이 그냥 B급으로 그냥 한번 말아보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네. 그럼 그 B급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고 또 어떤 뭐 기업들 어떤 데서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면. 네. 먼저 이제 B급과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연관어 1위가 이제 B급 마케팅 중에서 마케팅이고 2위가 광고고 3위가 매출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돈이랑 다 연관이 좀 있네. 그럼요. B급 마케팅이라는 단어로. 그 마케팅은 네. 역시나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게 매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위가 MZ세대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의 B급 문화를 이해해야지만 사실은 네. 거기에 맞는 광고를 또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위가 분석이고 6위가 인스타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SNS를 보면서 그 안에 어떤 트렌드들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지를 발빠르게 사실은 캐치를 해야지만이 이 B급 마케팅 시장 안에 좀 뛰어들 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위도 경쟁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이제는 B급 마케팅을 많이 하니까 경쟁이 붙은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려면 결국엔 다 B급 마케팅을 하니까 그 안에서도 또 관심을 받으려면 무언가 다른 하나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것이 지금 이제 굉장히 경쟁처럼 붙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성어 분석도 보면 47.8 대 14.9로 이 B급 마케팅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어 하세요. 긍정 감성어가 재밌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보이고 있고 궁금하다, 돋보이다, 마음을 사로잡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게 왜 대세인지를 이 감성어들이 보여주고 네, 있고요. 네, 네. 부정 감성어는 이제 망하다, 뭐 촌스럽다, 황당하다, 이상하다, 어색하다. 트렌드가 B급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 제품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들 무조건 다 B급으로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B급 중에서도 어떤 문화가 주류 문화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그 무슨 오케이 저축은행 하면서 읏 뭐 이렇게 해갖고 저 만화 비슷하게 네. 쓴다든지 아니면 뭐 예전에 5인용 뭐 이런 그 플래시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요즘에 뭐 무슨 중고차 뭐 시세 알아봐주는 그 앱도 광고하던데. 아, 그거 네. 재밌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아반떼 파신다고 올리신 분이시죠? 맞아요, 뭐 그거. 광고. 그 광고 네. 엄청 인기 끌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B급 감성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식음료 쪽에서 특히나 이런 그 B급 마케팅들이 상당히 뜨고 있어요. 하긴 뭔가 이렇게 저 비싼 네. 제네시스 자동차 광고하는데 B급으로 하면 요거는 좀 제품이랑 안 맞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품하고 네. 잘 맞춰가지고 하셔야 되고 식음료 네. 약간 좀 가볍게 살 수 있는 거 네, 그중에서도 혹시 빙그레우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빙그레우스? 빙그레우스는 뭐예요? 네, 이 MZ세대들만 알고 있는 엄청난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옛날에 그거 혹시 한때 유행했었던 거 아세요? 그 그리스 로마시나 막 이래가지고 막 오르페우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음악 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짤방처럼 돌았는데 아이들 위한 그 그리스 로마시나 만화인 거죠? 그거? 네네 예. 그런 것처럼 그 빙그레우스라고 그래서 약간의 그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캐릭터 같은 거를 빙그레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자체가 보면 막대기라고 네. 해야 되나요? 약간 공을 들고 있는데 이게 메뉴에 이제 빙그레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로고가 꽃게라는 과자예요. 그리고 메로나 그 다음에 이 반은 이제 스모키 베이컨치 이런 것들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바나나맛 우유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손에는 왕관의심 투게더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게 인스타그램 안에서 별도의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티페르소나처럼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사람, 이 어떤 캐릭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캐릭터의 얘기들을 보면 상당히 허당적인 얘기나 뭔가 나는 뭐 몇천 년 동안 살아온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대로 네. 이 인스타그램에서 이게 3주 만에 팔로워가 17,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빙그레가 TV 광고 당연히 하겠지만 TV 광고는 TV 광고대로 하고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SNS 마케팅을 할 때는 네. 빙그레우스를 좀 강력하게 빙그레우스 밀어봐. 계정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빙그레우스 보시면요. 네. 감성 비율도 긍정이 52대 부정이 한 9.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되게 좋아하시는 모양이구나. 그렇죠. 맛있다, 좋다, 웃다, 열광하다, 재밌다, 잘생기다도 나와요. 좋은, 귀엽다, 활발하다, 잘하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빙그레우스 말도 안 되는 캐릭터인데 네. 이거를 그냥 하나의 그 캐릭터로서 받아들이는 이제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 나오는 캐릭터 유아인 씨가 살아있다 해서 예를 들면은 그 배우로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 배우 이름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우가 마치 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의 캐릭터 계정을 하나 만드는 것도 네네. 최근에 이제 마케팅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식음료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빙그레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빙그레우스랑 또 빙그레가 최근에 펭수라고 하는 그 SNS 가장 뜨거운 캐릭터 중에 하나잖아요. 그 펭수와 콜라보를 해서 네. 이제 같이
빙그레우스와 펭수가 같이 나오는 어떤 컨셉이나 광고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우리가 약간 엽기적인 맛 혹은 그리고 아 이게 좀 나오면 과연 팔릴까 이런 것들이 아주 테스트적으로 상품들이 최근에 많이 재밌게 나오고 있어요. 그 파마첵스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맞아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우유에서는 고구마 맛 우유. 고구마 맛 우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나 맛 우유 요거 있잖아요. 바나나 맛 우유 대신에 뭐 고구마 맛 우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할 만한 혹은 이제 그 이게 이제 언제 나온 거냐? 할로윈 때, 할로윈 시즌 때 호박고구마 있잖아요. 그런 맛을 내는 등 이제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인지시킬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아지고 거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파마첵스 말씀하신 파마첵스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구마를 먹으면 여기 항상 우유를 같이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하거든요. 찐 고구마 먹을 때. 네네네. 그렇죠? 아 그래서 아예 고구마 맛 우유를 만들어 버립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네. 실제 상품으로 출시가 되기도 하고 네. 그냥 이 만우절 같은 때 이런 걸 그냥 올려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하잖아요. 꼭 판매는 안 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서 네. 반응이 좋다면 실제로 출시가 되기도 하고 안 좋더라도 야 이런 병맛의 어떤 제품이 출시될지도 모른데 홍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실패하더라도 적어도 빙그레라는 새 글자를 사람들 마음에 각인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 네. 백곰 맥주 나왔잖아요. 네. 그거 맞아요. 백곰 이렇게 곰표. 곰표 밀가루. 맞아요. 네. 최근에 이 시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가방도 있는 거 아세요? 시멘트?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멘트 푸대자루 있잖아요. 네. 그럼 푸대자루 모양의 가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뭐야? 예전에 그 야구장 가면 네. 이렇게 맥주 부위들 들고 있듯이 소주 있죠, 소주. 네. 백팩. 그니까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팩 소주 있잖아요. 그 가방 봤어요. 소주로 가방이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리고 이거는 정말 많이 비웃음을 샀지만 그래도 좀 효과가 좋았던 게 질러라고 하는 그 질러? 육포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네. 거기랑 BYC랑 합작을 해가지고 육포 팬티를 만들었어요. 육포 팬티. 네. 육포 모양의 팬티인데 이걸 자체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맞아. 육포 질러가 있었지. 그럼 저도 그냥 편의점 갔을 때 네. 아 맞아. 육포 팬티 만든 게 여기지 하면서 한번 집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니 근데 이게 네. 예를 들면 뭐 파마첵스는 좋아. 옛날에 뭐 투표 한번 잘못해서 파마첵스 나왔다고 쳐요. 고구마 맛 우유는 고구마 먹으면 물 땡기니까 만들었다 쳐. 질러 육포 팬티는 뭐 지금 질공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뭐. 아니요, 입는 팬티예요, 입는 팬티. 무슨 의미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B급의 진화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복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이 복고를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전략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우절 이벤트로 두 회사가 만든 거예요, 육포처럼 생긴. 근데 이제 MZ세대들 이런 거 보면서 막 와 이게 뭐냐 하면서 욕하지만 또 올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본인 뭐 해시태그 달아가지고 사진 올리면 이걸 또 퍼날라가기도 하고 그런 식의 어떤 마케팅을 하고 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가 굉장히 중요한 세대인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눈에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띈다라는 게 수많은 인스타그램의 피드 중에서 딱 눈에 띄기 위해서는 예쁘고 잘 돼 있는 건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배달의 민족 하면 떠올랐던 게 그 폰트들이잖아요. 배달의 민족. 네, 배달의 네. 민족 하면 떠올랐던 게 왜 폰트냐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있었던 컴퓨터 폰트는 상당히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의 폰트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어요. 근데 배달의 민족체라고 하는 것들은 네? 오히려 반대로 삐뚤빼뚤하거나 저게 뭐야? 라는 식으로 좀 어색함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잘 정렬되어 있는 것 중 안에서 눈에 확 띄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최근에 B급 마케팅의 트렌드 중에 하나로 보여요. 그래서 육포 팬티는 사실은 실패했어요. 이 마케팅 왜 이렇게 육포 팬티에 집착을 해요? 이거 좀 해야 돼. 왜냐면 실패 사례도 있어야지. 반응을 오케이. 봐야 돼. 왜냐면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시도 자체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뭐 SNS 계정을 파가지고 거기다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마케팅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도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밀가루 회사 그리고 이제 빙그레 정도 상장사는 네. 두 군데 정도 나온 것 같고요. 네네. 네, 확실히 이런 분위기가요. 네. 다른 것보다 그 SNS 채널에서 공식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되게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다는 할 수 것도 있다 이거죠? 네, 상당히 네. 특이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제로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까지도 가기도 하고 이거는 좀 아니다 싶으면 테스트베드로서 또 요즘에 SNS가 뭐. 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편의점에 가보시면 정말 별의별 음료수들이 많이 나와요.
음료수도 그렇고 라면도 엄청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약간 네. 컨셉부터 SNS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런 게 괜찮을까라는 걸 계속 고객들에게 던집니다. 그럼 그 고객들이 그게 좀 좋은 반응이 있거나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 반대로 끌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제품이라고 하면 제품은 소비자에게 가기 전에 완성된 상태로 그거를 가지고 소비자는 평가하는 쪽에 가까웠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기획 단계 자체를 소비자와 함께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 기획 단계를 이런 B급 마케팅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약간의 재미로 그러니까 뭔가 부담스럽지 않게 계속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나왔어. 그럼 이제 오 이거 뭐지 하고 사람들이 하는 그러니까 신기하고 그, 네, 그 제일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파마첵스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는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되게 화제가 됐던 게 LG의 빡치게 하는 노래라는 LG? 그러니까 이거 대충 좀 요약해드리면 두 사람이 이제 금요일 밤에 그 별밤 아니 별밤 맞나요? 그 노래 나오는 조회수가 406만이죠. 그쵸 406만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가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상사가 일을 시킵니다. 네 여기 나가고 있어요. 발을 빨고 있죠. 심하게 써 있고 있죠. 저기만 광고를 해주고 보시면 베이베이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튜버들한테 와. 광고를 부탁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예, 이 사람한테 이제 LG 이제 마케팅 부서의 전설이 된 노래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계약까지 했다 이런 건데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광고도 이런 식으로 이제 시키는 아 이건 진짜 잘 만든 것 같다. 그거 봐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네. 뭐 엄청난 지금 스타를 쓴 광고도 아니고 저렇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벌써 조회수가 400만에다가 그쵸. 굉장히 SNS에서 유튜브 조회수는 400만이지만 또 인스타 같은 데 퍼 날라진 것까지 하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네. 정말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사람들한테 홍보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아, 이거 누가 만들었나? 아주 잘 만들었네. 그리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또 있어요. 네. 뭐냐면 과거에는 광고나 마케팅하면 네. 특정 상품에 좀 집중해서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보면 상품이 아니라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쪽에 광고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지금 어쨌든 피지라고 하는 어떤 세탁기 광고긴 한데 그것보다는 네. 네. LG가 재밌네. LG 약 빨았네. LG 어떤 도대체 광고주가 누구길래 이 땅을 올려 이런 식으로 브랜드 자체를 인지하는데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최근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 알고리즘. 네, 네. 알고리즘은 결국에는 브랜드나 사람이나 인플루언서나 캐릭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캐릭터나 브랜드를 선택하면 그 캐릭터나 브랜드가 무엇을 만들든 간에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때문에 구매를 네. 하게 되는 뭐 이런 패턴이 좀 있죠.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용감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심을 약 빨았네 뭐 이런 거는 사실 네. 기존에 어떤 미디어에서도 쓸 수 없는 그쵸. 단어들일 거 아니에요. 특히나 대기업이면. 맞아요. 네. 그래서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네. 이게 이제 어떤 사회학자가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 반작용이 주류 문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디지털에다가 속도 효율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근데 보면은 반작용적으로 아날로그라든지 복고 이런 B급 문화가 오히려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계세요? 아니 지금 주가 보고 있어요. LG 생활공간 주가. 예, 그쵸. 지금 한 1년 치를 보고 있는데 어때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역대 최고가인 것 같습니다. 최고가. 빙그레 한번 보세요. 빙그레. 빙그레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빙그레. 오, 좋죠?
그죠? 그리고 요새 젊은 세대가 또 주식시장에 많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 마음 사로잡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아까 반작용 얘기했죠. 네. 지금 3% TV 안에서의 반작용, 바로 빅사이즈라는 거죠. 네. 이해하셨어요? 댓글 보시면 아까 무슨 이벤트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우 준비하셨네. 주말에 좋아, 정말 좋아. 쉬고 싶을 때, 내 그렇지. 마음이 퍽퍽할 때 네. 그냥 이거 틀어놓고 맞아, 살 사람이 맞아. 편안하고 쉬운 얘기하는 거 아,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아, 이 보면, 국민들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보면 팍팍한 주식 그 뉴스 주식 컨텐츠 시장에 한 줄기 오아시스 같은 주린이들 숨 쉴 수 있게 하는. 아니 지난주에도 컨텐츠.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차피 주식을 1도 몰라요. 네. 아니 여러분이 놓치고 계신 건 우리 채널 안에서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인데 우리 채널만 벗어나면 오아시스가 엄청 많아. 그래서 머리 쉬려면 우리 채널 안 열어도 돼. 아, 나가질 말자. 우리가 밖으로 독립하면 안 되겠다. 그거는 좀 일단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본격 정영진 빡치게 하는 걸 여러분한테 만들어야 돼. 그런 거 우리가 좀 B급으로 하나 만들 거예요. 아, 빅사이즈.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이제는 주식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겠지만 네. 갑자기 광고 시장에서 뭔가 이런 아 그게 보인다. 딱 뜬다. 요즘 애들이 갑자기 막 그렇죠. 한다. 이 초창기에 이거를 딱 캐치를 하면 빨리 투자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맞아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냥 막 와 재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 이미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상품들까지 같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사회 흐름이나 지금 뭐가 유행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 빅사이즈를 통해서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된다. 아, 그건 좋은 거 같아요. 예. 실제로 이제 계속 텍스파만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실제로 먹어본 사람들은요 네. 맛이 없대요. 별로 남으세요. 네, 특히 우유에 말하면 맛이 없대요. 네. 근데 어디서 대박 나는 줄 아세요? 영국? 아니요. 아니에요? 그거를 갈비탕 국물에 말하고 온 사람도 있어요. 아, 그건 좀 너무 이상한데? 그거를 설렁탕 국물이나 갈비탕 국물에다가 말아먹는 사람도 아, 진짜? 있다니까. 근데 그게 포스팅이 대박이 났어요. 아.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서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상품 하나하나가 아니라 브랜드 컨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주식하고 똑같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을 할 때도 우리가 기업의 어떤 하나의 제품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기업 전체를 보고 우리가 플랫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의 상품의 판매량을 떠나서 중요한 거는 브랜드 자체의 인지도 그리고 그들이 소통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로 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잠깐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제품들이나 재밌는 제품들이 나오면 뭐 판매량도 상당히 좀 올라가는 편이긴 하기 때문에 뭐 네. 장기적이진 않더라도 이런 브랜드 인지도는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이다. 맞습니다. 예. 그 만든 회사는 제가 보니까 지금 켈로그네요. 네. 예, 켈로그 농심 켈로그. 네. 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알아보셔도 좋겠고, 다만 요 텍스파맛은 제품 자체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죠. 예, 화제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켈로그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SNS하고 유튜브 활용하는 세대에게는 이 B급 문화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고급 문화는 확실히 돈도 많이 들고 하이엔드는 끝없이 개발되기 때문에 네. B급 문화 자체는 좀 더 오래 지속되는 데 있어서 좀 강점을 갖고 있다는 네, 네, 네. 오랫동안 회자되고 텍스파맛 같은 경우도 16년 전 컨텐츠거든요. 아 그거 투표한 게? 예 그렇죠. 네. 16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화제가 되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이 물론 있었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게 재밌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입소문이 가장 무섭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거를 소문 내주기 시작하면 우리가 뭐 큰 돈을 들여 사는 마케팅보다 가장 효과가 높기 때문에 B급 마케팅에는 그런 힘이 네네네. 있다라는 걸 꼭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쩌면 바랍니다. 이게 십몇 년 전에는 아마 그냥 재미로 한번 이벤트성으로 했다가 그 이벤트가 잘못됐어요. 원래는 네. 그 새로운 맛 그 첵스를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사람들한테 어떤 걸 원하십니까? 했는데 네. 파맛을 안 찍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 마음을 읽고서 네, 네. 역으로 파맛에다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파맛이 이겼던 그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그때 그런 이벤트성이 있었다가 이 마케팅이 통하게 된 건 지금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이 네. 마케팅이 이제 가능하게 그렇죠. 됐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즘에 우리가 많이 쓰는 밈이라는 단어를 많이 밈. 쓰잖아요. 네. 어떠한 현상이나 특징들을 보게 되는데 그걸 잘 찾아서 그 포인트를 잡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참 재밌는 게 실제로 첵스 부정선거 뭐 이런 말로 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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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년 넘게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지금 사람들에게
뽑아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는 타이밍을 어떻게 보면 봤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네? 이런 밑마케팅은 자칫 잘못하면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 역효과가 올 수 있다?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컬핀테스라고 해서 관짝춤 되게 네, 많이 유행을 했는데 네. 그게 뭐 어떤 고등학교에서 패러디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뭐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 밈을 활용하는 마케팅은 항상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를 계산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최근에는 어쨌든 이른바 바이럴, 입소문이 나거나 사람들에게 관심이 몰리면 그게 실제 매출이나 브랜드 인지도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 B급만 찾지 마시고 이제 B급으로 B급으로? 네, 크게 좀 채널 그리고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못 살아남아 콘텐츠 키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듭니다. 예. 요즘에 약간 압박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빅사이즈가 지금 그렇군요. 10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스몰 사이즈가 될 수도 있다고 자꾸 그러면 보시는데? 이렇게 합니다. 우리 정프로가 원하는 대로 한번 맞춰서 다음 주부터 주제 해보고 네? 우리 3프로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좀 저희가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한번 예, 프리테스트를 해봤잖아요. 그때 기억나시죠? 아, 이거 구독, 이거는 뭐 거의 뭐 조회수 10만 넘는다! 얘기하셨던 거, 첫날에 이제 7천 찍고, 네, 그리고 이제, 네, 폭망을 하다가, 저희가 그냥 마음 편하게 하자 했다가, 지난주에, 아, 그래도 어느 정도 평타 치는, 뭐, 요 정도가 지금 올라온 상황이죠. 이번 주 조회수가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의 운명이 갈린, 운명이 걸린 이번 주 컨텐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좋다면 좋아요. 싫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아, B급 마케팅인데? 어, 괜찮은데? 어, 머리가 좋아요.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B급의 화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 마케팅을 여러분이 혹시 투자하시는 기업 같은 데에서 소비자 기업이라면, 소비재 기업이라면 그렇죠.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셔서 아, 이런 거 굉장히 발 빠르게 하고 있는 회사다 라면 조금 더 투자의 아이디어 같은 거 참고하실 수 있었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아주 재밌고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